연예계 소식 알아보는 연예투데이입니다.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주말 드라마 100년의 유산의 NG 장면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당장 내 여자한테서 못 떨어져! 착각하지 마. 이 여자 더 이상 당신 여자 아니야. 드라마에서 말해. 이정진이 납치돼 유진을 멋지게 구출해내는 장면인데요. 과연 실제 촬영은 어땠을까요? 유진을 번쩍 안아들고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아이고 유진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하는 이정진. 계속 NG를 내는 바람에 촬영이 지연되고 마는데요. 유진도 계속 내가 그렇게 무거워요? 라고 미안한 표정이었죠. 결국 가구 소품을 받쳐놓고 촬영을 겨우 끝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켜보던 최원영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당신 뭐야? 왜 남의 이불을 훔쳐가는 거야? 이불. 유진에게 딸려가는 그 이불을 걱정하는 최원영의 이 한마디에 촬영장이 웃음바다로 변했다고 하네요. 배우 김태희가 공식 석상에서 연인 B를 처음으로 언급해 화제입니다. 드라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태희에게 B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김태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면서 또 촬영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응원해줬다며 B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앞서 김태희는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핑크빛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2013년 연예계 공식 커플 1호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병헌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힘들었던 과거사를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인 시절 이병헌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떠안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장남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로 거듭난 이병헌에게 이런 과거사가 있었다니 팬들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편 이병헌은 어제 열린 GI조2 기자간담회에서 막힘없는 진행 실력을 과시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매력을 더해가고 있는 아빠 어디가의 다섯 아이들. 하지원, 기성용, 신세경, 새 스타들도 아이들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하네요. 금전을 팔 잡은 남자는? 아들도 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의 매력은? 너무 솔직하고 후랑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네, 이렇게 윤후 아리에 푹 빠진 하지원. 후가 지아를 썰매에 태워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소 삼촌 바보라는 애칭을 얻고 있는 기성용은 송종국의 딸 지아 아리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지아 정말 예뻐요 라며 송종국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냈네요. 신세경도 트위터에 준수라면 제가 만든 밤양계 10박스라도 줄 수 있어요 라며 준수 아리를 고백했었죠. 이어서 2NE1의 성동일의 아들 준이를 그리고 소희는 김성주의 아들 민국이를 향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섯 아이들의 매력에는 출구가 따로 없다는 그런 반응이네요. 배우 서지석이 오는 5월 품절남 대열에 합류합니다. 서지석의 예비 신부는 5살 연하 미모의 플로리스트로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지석은 소속사를 통해 배우로서 더 활발한 활동과 예쁜 가정을 이루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결혼 소감을 전했습니다. 착한 남자. 진짜 내 성격? 배우 송중기가 광고 킹으로 등극했습니다. 스타들의 전유물로 통하는 커피 광고까지 추가하면서 모두 10편의 광고에서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밝고 귀여운 이미지에서 신선하고 깔끔한 이미지. 또 지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모습, 이렇게 말이죠. 시크한 매력까지 정말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광고주들을 사로잡고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광고마다 차별화된 매력으로 무한 매력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지난 1월 현역 아이돌 중 최초로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 원더걸스 선예. 허니문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몰디브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남편 제임스 박과 다정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화보에서 아이돌답지 않게 과감한 스킨십을 선보여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선희는 화보와 함께 봉사활동으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사연부터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눈빛에서 신혼의 달콤함이 느껴진다는 반응이네요. 여러분도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연애투데이였습니다.